F학점 받은 안성 쉼터. 애초에 이 쉼터가 정말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쉼터였느냐, 아니면 고기 굽고 술판 버리는 이른바 펜션이었느냐라는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이 F등급이라는 오늘 새로운 사실은 무언가 의미심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논란의 안성 쉼터, 회계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최하등급, 기부금의 감독을 맡은 공동모금회. 왜냐하면 남의 돈 받아서 썼으면 당연히 감독을 받아야죠. 공동모금회 측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2015년 안성 쉼터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는데 회계평가에서 F, 최하등급을 준 겁니다. 세금 계산서, 영수증 등등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공동모금회는요, 정대협에게 시정을 요구했는데 정대협은 그러자 쉼터 운영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해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운영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부지 선정을 놓고도 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대협 측은 공동모금회의 제안에 따라서 서울 이외의 지역까지 넓혀서 물색했다라고 애초에 해명했지만 공동모금회 측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결코 정대협 측에 쉼터의 장소를 변경하라라는 제안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대협 측과 그리고 이 공동모금회 측의 해명이 다르고 윤미향 당선인의 애초 해명과 뒤늦게 드러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팩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 일단은 F등급을 받았다라는 것, 남의 돈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네. 어떻게 했길래 F등급을 받은 겁니까? 예,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중공업이 10억 원을 지정기탁을 합니다. 예. 공동모금을 통해서 이 돈은 정대협의 할머니들, 피해 할머니들 쉼터로 써달라 이렇게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공동모금을 받아서 정대협에 줬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쉼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공동모금을 하는데 2013년도에 안성에 쉼터를 매입합니다. 7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다시 사용을 했고 또 3천만 원을 더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15년에 공동모금회가 그럼 돈이 잘 쓰였는지 보자. 그래서 사업평가와 회계평가 두 가지를 합니다. 예. 사업평가는 사업 목적대로 썼는지, 회계평가는 제대로 증빙자를 갖췄는지 두 개 평가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평가인 거죠. 당연한 거죠. 사업평가는 C등으로 받습니다. 그 등급은 A, B, C, D, F입니다. C등급부터 낙제점입니다. 사업평가도 C등급을 받아서 낙제를 받습니다. 그건 사업도 왜냐하면 이미 낙제를 받은 거군요. 사업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피해 할머니들 쉼터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미 공동모금회는 그때 당시에 이거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네요. 사업 목적이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더 문제는 예. 말한 것처럼 회계평가입니다. 회계평가는 7억 5천에 1억 3천. 결국 8억 이상을 썼는데 그 돈을 제대로 썼느냐를 봤는데 자, 7억 5천 일단 집을 사고 판 게 있기 때문에 증빙이 된 겁니다. 그런데 1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3천만 원의 운영 비용이 증빙 자료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지금부터가 더 굉장히 주목해야 할 대목인데 그만큼 쓰고도 증빙 자료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공동모금회가 증빙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정대협 측은 거꾸로 증빙을 하겠다가 아니라 자, 그럼 우린 매각하고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2016년도에 바로 매각 절차에 들어갔는데 계속 팔리지 않고 있다가 이용사 할머니가 문제 제기라면 바로 다음 날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가 정확히 취재했듯이 이 쉼터의 운영 목적도 이미 낙제점을 받았고 회계와 관련해서 7억이 넘는 돈을 쓰고도 증빙할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좀 충격적인데요. 박용진 의원님, 네. 황당한 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소명을 하라. 남의 돈을 7억 넘게 썼으면 소명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쉼터 운영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제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저 사실을 저도 처음 접했는데 우리 보통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주식시장에 상장한 상장기업들. 해마다 전부 다 이렇게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사 쪽, 회계법인 쪽에서 내는 의견 중에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그, 감사 의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F등급하고 비슷한데, 상장기업들은 상장 폐지돼요. 그렇게 되면. 아, 그래요? 예.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 뭐, 지금도 얼마 전에 쌍용 자동차가 이 그 감사 의견 거절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럼 1년 안에 자칫 잘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시민단체에게 많은 시민들이 또 혹은 기업들이 후원금을 내고 기부금을 내고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민단체가 내걸었던 그 목표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게 그 기업이 제대로 활동을 해서 그 기업이 이윤을 남기고 또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이럴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국민적 응원을 하는 것인데 그걸 못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 결과를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 아침에 들은 이 충격적인 내용은 그것 그 활동을 감독하는 공동 모금회 쪽에서 F등급을 줘버렸다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 아, 관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 안 할래 그럼 예, 이게 적절한 것인지 그러면 그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기금을 이렇게 제공한 걸로 지정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국민적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이게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닌 거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했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실망스럽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한 것도 대단히 실망스러운 대목이네요. 이 부분을 보면 당연히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7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증빙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바로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돈 정말 쉼터 구매하는 데만 쓴 것 맞느냐? 이제 공동 모금의 그 F등급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30년 활동을 해오면서 외부감사다운 외부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세청에 여러 가지 보고를 하지만 이미 보도된 것처럼 수혜 인원이라든가 내역이 다 엉터리였지만 국세청은 넘어갑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끝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정대협의 장부를 들여다본 기관이 공동 모금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지금 F등급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10억이 들어온 시점이 2013년도 9월이기 때문에 공동 모금에서 사후 관리를 할 때 2013년도 9월이 왔기 때문에 그 해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2014년 걸 본다는 게 처음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 9월에 돈이 왔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사업 실적을 가지고서 2015년도에 첫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모금에서 이제 자, 첫 2014년도 사업 내용을 보자 했더니 사업 평가 C, 다시 말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인데 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C등급. 자, 장부를 들여다보니까 장부가 뭐 아주 엉망해요. 그러니까 F등급. 그러니까 공동 모금에서 도저히 이건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정대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우리가 해결을 해서 유지하겠다 하는 게 사실은 정도입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돈 가져올 때는 이렇게 까다롭게 사후 관리를 받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사라고 돈을 줬으니까 먹고 이제 우리는 안심이다 했는데 아니 1년 뒤에 이 사후 관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우 이 사후 관리를 받느냐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30년 동안 해왔던 이 후원 모금 이런 사업이 유일하게 첫해 제대로 외부 감사 받은 데서 뻐그러진 걸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재정 관리의 투명성이 정말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